여보세요? 인사관리팀이죠? 무슨 일이에요? 바른파트너스 실무자들이 SL그룹 전 직원 인사기록 카드를 확인 중인데 누락됐더라고요. 누락된 직원들 이력서, 대학 졸업 증명서 제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했는데 따로 서류가 필요할까요? 경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지 않을까요? 난내 얼굴이 명함이에요. 실무자 쪽 의견만 전달한 거예요. 따질 거면 그쪽에 따져요. 그런데 회사 규정이고 당연한 절차인데 따질 만한 사유가 될까요? 다영 씨도 대학 졸업 증명서 빠졌대요. 그래요? 내일 드릴게요. 알았어요. 당연한 요구니까 나도 지켜야죠. 됐어요? 이범 씨, 저녁에 퇴근하고 잠깐 볼래요? 약속이 있어서 안될것 같아요. 알겠어요.